안녕하세요. 케냐에서 온 조슈아라고 합니다.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지금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다니면서 방송 출연도 합니다. 이번에 아프리카 영화제에 나오는 케냐 영화를 스포일러 없이 소개해 보겠습니다. 이 영화 2018년에 개봉하고 아픈 어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을까요? 이 영화를 한번 보시고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 영화는 다른 케냐 영화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어요. 그 차이는 바로 여성분들의 캐릭터입니다. 이 영화 보시면 아픈 아역 배우가 나옵니다. 그 주인공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큰 언니가 같이 살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사는 동네 모습도 보면 여성분 캐릭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 것을 많이 좋아했습니다. 케냐에 관심 있는 한국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하겠습니다. 이 영화를 보면 케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케냐에서는 가족은 바로 생활의 중심입니다. 이 영화를 보면 가족이라는 말은 단지 개인적으로 사는 집은 아니라 똑같은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 같이 가족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리고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케냐 사람들 원래 신이 있는 걸 믿습니다. 이 영화를 보면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밥 먹기 전이나 문제가 탁 졌을 때도 그럴 때 기도를 합니다. 그런 모습도 이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몸 아프잖아요. 동네에서 살면서 어느 날에 동네 사는 사람들 같이 이 주인공이 도와주는 신이 있었어요. 이 주인공한테 슈퍼히어로 믿도록 도와주는 신이 있었어요. 그 신 제일 좋았어요. 케냐에서 원래 보통 사람들의 사는 동네에 가면 큰 영화관이 없어요. 그런데 가면 원래 작은 집에서 예를 들어 20년 정도 앉아서 영화 볼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어요. 그런 거 이 영화에서 봤어요. 그래서 만약에 한국 분이면 근데 케냐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영화를 봐요? 그런 거 관심 있으면 이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영화의 촬영지는 리무르라고 해요. 리무르 원래 차 그리고 커피를 유명해요. 한국 분들 원래 커피를 많이 좋아하잖아요. 그러면 케냐에 나중에 가게 되면 리무르 한번 가보세요. 예, 사람들 만나고 커피도 보고 마시고 예, 그런 거 앞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,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케냐 영화 슈퍼히어로는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한 아프리카 재단 네이버 TV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